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지역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해 아침까지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보돼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범람 등 재해를 막기 위해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토사가 쌓여있던 경사면에는 석축이 세워졌고 중장비가 다니는 통로에도 방수포와 야자매트가 설치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 현장 붕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상의 수위가 높아갈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전석을 쏘아놨고 또 전석 위에다가 소량의 토사분까지도 방지하려고 천막과 방수포 및 야자매트를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배수로를 꽉 막았던 흙을 퍼내고 나무 뿌리와 쓰레기를 흡입기로 빨아들입니다. 신설을 하지 않거나 낙엽을 수시로 치워주지 않으면 도로가 차량이 힘들 정도로 막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올해 첫 장마가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며 밤사이 제주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 아침까지 50에서 100mm로 남부 등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산지에는 200mm 이상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에서 낮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특히 새벽부터는 해안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중산간 이상 지역에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